안녕하세요. 런던 맛집 소개해주는 런던 누가 맛없대입니다. 오늘은 마레스코라는 레스토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스페인 레스토랑이고 작년 11월에 생겼어요.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는 처음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아시죠? 원래 맛잘알들은 사진만 봐도 이 레스토랑이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딱 대충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구글맵에서 봤는데 일단은 음식 사진이 되게 괜찮았어요. 위치는 소호에 있어요. 리버티 백화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원래는 여기 카페였었는데 레스토랑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에 앉을 수도 있고 이제 윈도우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원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줍니다. 사실 요즘에 런던 레스토랑들은 타파스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들이 조그맣게 되게 여러 개를 시켜서 먹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시키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마레스코라는 레스토랑은 좀 시푸드 위주로 되어 있는 스페니쉬 레스토랑이에요. 해산물들이 여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좀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여긴 되게 프레쉬 하겠구나. 그리고 오픈 키친이다 보니까 아 음식이 맛있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메뉴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반콘 토마토라고 하는데 이제 그 빵 위에다가 이제 토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레스토랑마다 조금 다른데 어디는 그냥 토마토랑 마늘을 이렇게 빵에다가 구운 빵에다 긁어가지고 먹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 토마토를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크로켓을 시켰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튀김 온도도 되게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 치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즈가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마요르카에서 만드는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비체가 나왔습니다. 세비체는 약간 회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숙성시켜서 이제 먹는 건데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적절하게 되게 이 라임 제스트가 너무 맛있었고 까만 거는 올리브인 줄 알았는데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랑도 되게 괜찮았고 제가 이날 되게 맛있었게 먹었었던 디쉬 중에 하나입니다. 맛조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올리브유랑 마늘이랑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위에 좀 페스토같이 좀 양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레몬을 쫙 뿌려먹고 그리고 사실 영국에 해산물이 되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맛조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실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 조개긴 한데 거기에 이제 양념이 얹혀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빠에야가 나왔어요. 먹물 빠에야인데 여기 조그마한 이제 오징어가 있었고 생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생선 굽기 그리고 껍질 너무 바삭하게 잘 구워졌고 그것보다 더 맛있었던 건 사실 이 밥의 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알리올리 소스랑 이제 같이 먹었는데 아 진짜 여기서 사실은 끝났어요.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 칼솥도 되게 맛있었어요. 칼솥이라는 게 이제 파를 거의 한번 태워서 넣는 건데 숯에다가 보통 구워요. 여기는 보니까 후라이팬 한번 굽고 이제 숯향을 입히더라고요. 밑에 있는 소스는 로메스코 소스인데 그 파프리카 같은 거 구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올리브유랑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소스인데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비를 달라고 했는데 비리 틴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에 레스토랑 가면 약간 요런 디테일 같은 거에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114파운드 정도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이제 시내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날씨 좋은 날 이런 테라스 같은 곳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 무조건 여기는 또 오게 될 것 같아요. 명암도 디테일도 너무 좋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스페인 음식이 되게 한국 사람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밥도 나오고 이 마레스코 저희도 처음 가봤는데 또 갈 수 있다고 약간 추천을 드리는 레스토랑입니다. 예약도 인터넷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런던 누가 맛없대 다음에도 더 맛있는 레스토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